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시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레슨 2 다시 한번 공부할 텐데, 두 번째 시간 배워볼 텐데, 선생님 지금 What are these라는 이 단원에 대한 단어편 워드의 두 번째 시간을 끝낸 후에 바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그래마 문법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이번 단어는 쉬운데 조금 문법이 헷갈린 경우가 많아서 작년 5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6학년 학생들도 생각보다 여기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좀 확인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Why we should learn English,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영어 아무튼 공부해야죠. 다음 레슨 2, 첫 시간이었습니다. 세 가지 단어인데, fan, 선풍기라는 뜻이고, 팬, 응원하는 팬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버튼, 단추라는 소리도 있고, 버튼, 우리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 이제 필통은 펜슬 케이스, 그리고 펜, 볼포인트 펜, 볼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한 볼포인트 펜이 원래 원작이었고, 테크니컬 펜슬, 이게 샤프라고 그랬는데, 샤프너, 이거 연필깎이라고 한 것도, 이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샤픈이 날카롭게 하다니까 이제 샤프너는 보통 날카롭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펜슬 샤프너 하면 연필깎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그지? 그냥 샤프너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드디어 나왔고 그럼 테크니컬 이것도 나오나? 분명히 지난번에 연필은 여기 안 나오네. 아 참. 이거 분명히 한번 선생님 아는 사람이 이거 샤프 영어로 하는 거좀 찾아서 댓글로 달아달라고도 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본격적으로 단어 이제 들어갈게요. 이 단원에서는 단어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별로 적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땡땡일. 오늘은 뭐 5월 땡땡일. 일요일이라고 치는 건 선생님 맘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늘의 요일을 쓰면 됩니다. 자, lesson 2, what are these? 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bowl입니다. bowl. bowl. 어? 선생님, 이거 알아요. 너무 쉽네요. 공이잖아요. 공. 공 아닙니다. 그 공은 bowl이죠. bowl. bowl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주방 도구 중에서 이렇게 그, 공을 반절로 축구공을 반절로 깎아놓은 그 볼이라고 하는 이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기 설명을 좀 하기 애매한데 사발 탕기 뭐 이런 뜻입니다. 수프 한 그릇 할때 이런 거라고 써 있는데 뭐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축구공을 반절로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 있잖아요. 샐러드 그릇, 이런 느낌의, 샐러드 담는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 볼도 있고, 글래스 볼도 있고, 플라스틱 볼도 있고, 그래서, 완전 그 사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삼계탕을 먹거나 이런 때 사발은 좀 아니고, 아무튼, 좀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공을 절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죠. 아까 말한, 아이고. 볼, 이거는 또 당연히 그래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게 가죠. 볼이라 그런 거.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바로 공이죠. 그래서 볼과 볼. 발음 볼. 그리고 볼 공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또 저희 볼에다가 이제 올, 비만 빼면은 앞에 비만 빼면 요런 생물체가 나옵니다. 올, 뭡니까? 부엉이죠. 부엉이를 올이라 그랬습니다. 올. 이거 올빼미 부엉이 뭐 이래. 올빼미 부엉이죠. 올빼미라고. 올빼미가 많죠, 많이. 아무튼 그래서 하고 부엉이랑 올빼미랑 좀 다른가? 선생님 구분이 안 가네. 그래 일단 올빼미로 쓸게요. 올빼미가 부엉이 아닌가? 안 됩니다. 한번 해봐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보울입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보울. 보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오늘 좀그 접시에 대한 게좀 부엌 도구에 대한 게좀 많이 나오네.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는 뭡니까? 접시란 뜻이 있고 평평한 접시요. 접시 중에서 보통 평평한 접시를 플레이트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접시라는데 보통 우리가 스파게티를 먹거나 뭐 앞접시 이런 게 플레이트인데 좀 작은 접시, 반찬을 잡는 접시라든지 좀 작은 접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디쉬입니다. 디쉬. 디쉬. 이것도 접시인데 좀 작은 접시. 저거는 평평한 접시인데 이건 좀 작고 평평한 접시라고 합니다. 작은 접시를 보통 디쉬라고 합니다. 플레이트는 좀 평평하고 큰 접시 있잖아. 막 뭐 고기를 담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뭐 회를 담는다거나 하는 거. 회 같은 경우 이제 플레이트에다 담죠. 큰 것들. 그렇게 되는 거죠. 작은 접시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3번에 이러면은 이제 보통 도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영어로 하는 그 나이프 뭡니까 이거? 나이프 칼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왜 이걸 썼느냐? 바로 왜 K로 시작하는데 나이프가 되는 겁니까? 큰 나이프 아니에요? 큰 나이프? 발음은? 아,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K, N이 보통 같이 하면은 앞에 K 발음이 소리가 안 나죠. K, N이 같이 하면 큰 나는 소리 빼지고 나이프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는 게또 하나 있어. 우리 그 알다란 뜻 노우. 노우도 보통 K, N, O, W잖아. K, N, O, W가 노우, 알다예요. 그죠? K, N, O, W, 알다. 그럼 이제 거기서 K가 빠지면 now가 되면서 또 지금이라는 소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 또 나오니까 그건 안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럼 보통 우리 칼 있으면 뭐 있습니까? 포크도 있죠. 포크. 포크.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포크입니다. 포크. 포크를 우리 이거라 그러고 하고요. 포크. 삼지창으로 된, 그치? 포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면은, 선생님, 아니, 포크도 있던데요. 포크 무슨 소리, 포크도 있어요. 이게 포크 아니에요? 아, 이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 벌써 아나? 아는 친구들 몇명 있나 본데. 이건 바로 돼지고기 말이죠. 포크. 바로 돼지고기. 그리고 식용으로 먹는. 피그가 돼지고, 이건 이제 돼지고기를 말합니다. 포크. 돼지고기를 보통 말하죠. 그럼 또 고기도 알아야지. 우리 고기 계속 가보겠습니다. 미트라고 하죠. 보통 미트. 미트를 보통 고기라고 합니다. 육류를 말하죠. 어이? 선생님, 그럼 제일 좋아하는 한우는요? 한우 고기 미트라고 해도 되지만, 카우 미트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좀 이상하고 비프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소고기죠, 또. 아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무지하게 갑자기 많아집니다. 나이프. 포크, 포크, 프 발음이고 이거는 프 발음입니다. 그래서 포크, 포크입니다. 그다음 미트, 고기, 비프까지, 비프 소고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프로 쓰면 말고기래, 말고기도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주방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주방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좀 다른 쪽 방향을 갈게요. 다른 쪽 방향 중에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크라운. 크라운은 왜 갑자기 나오나? 크라운 이거 뭡니까? 왕관이죠. 왕관. 크라운입니다. 왕관인데 왕관이잖아. 그 왕들이 쓰는, 여왕이나 왕이 쓰는 그 왕관이 바로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왕관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갑자기 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크라운이 다이얼로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왕관이랑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 아, 이거는 많이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클라운이라고 그래서 광대, 그 광대를 가지고 피에로를 가지고 클라운이라고도 합니다. 클라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적을게요. 너무 오늘 적게 한다 그래놓고 지금 벌써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큰일 났네. 다 외우세요.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3, 4학년 때 배웠어야 될 단어예요. 램프 뭡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등불. 불빛, 뭐, 그 뭐냐, 램프가, 등불, 뭐, 또 뭐라 그래야 돼, 그, 등, 그죠? 등불, 램프, 램프죠, 램프, 정말로. 램프,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등불을 비추는 램프고. 보통 우리, 이거 말고, 이제 전등은 어떻게 합니까? 전등은 뭐, 그냥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 라이트. 라이트가 빛이라는 단어죠. 빛, 그죠? 라이트가 빛인데요.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라이트는 빛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딨냐. 아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밝은. 빛이 밝잖아. 그죠? 밝은. Light is light. 빛은 밝아. Light is light. Light, 빛은 light. 밝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빛, 밝은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빛은 또 가벼운. 라이트급. 라이트급, 헤비급 할때 라이트입니다. 그죠? 라이트급, 헤비급 할때 가벼운. 빛은 밝고 가벼워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라이트, 빛은 밝고 가볍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요. 램프까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라이트 램프 하면 형광등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아, 오늘 좀 적게 하려고 그랬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 다음은 이제, mirror 한번 해볼게요. mirror는 우리 너무 잘 알죠? mirror는 우리 잘 아는 미루라고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이 바로 미러죠. 미러. 같이 합니다. 미러. 미러. 그럼 선생님, 진짜 우리가 말한 미로는 어디 있어요? 미로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이렇습니다. 메이즈입니다. 메이즈. 같이 해볼게요. 메이즈. 메이즈. 미로입니다. 미로는 지금 그 메이즈 러너라는 것처럼 여기 나오죠. 미로. 그죠? 당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미로에 빠지면 당황하잖아. 미로에 빠지면 당황하잖아. 그래서 당황하다라는 뜻도 있어. 이것까지 선생님이 안 적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I'm amazed 하면 당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이, 당황하게 만들단가? 당황하게 만들다네. 당황하게 만들다. 위로는 당황하게 만들잖아. 그지? 위로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재밌죠. 네. 영화가 아니라 먼저 미국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매우 좋아했던 해리포터 전에 좋아했던 책들 중에 메이즈 러너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기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다음 유즈입니다. 유즈 갈게요. 유즈. 유즈는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쓰다, 사용하다. 모든 걸 사용할 때 유즈 많이 쓰 보이죠. 유즈.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용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용하다, 사용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유세지란 말이 있습니다. 유세지. 아, 오늘 너무 많이 나가네.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공부합시다. 유세지. 이거는 바로 용법, 그죠? 사용법 이런 뜻이죠. 사용법 이런 뜻입니다. 사용과 사용법은 다르잖아. 그지? 우리 뭐약 먹을 때 약을 먹을 때는 사용법이지. 유세지죠. 유세지. 오늘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마지막이야.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해줄게. 바로 우리 with입니다. 아이고, with는 뒤에 뭐가 따라붙어. 바로 누구누구와, 뒤에 붙는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뭐 나는 밥을 먹는다 할때 I 알았어. 대문자로 안 썼다고 지금 띠롱 소리 납니다. I eat rice. 근데 누구랑 먹어? 엄마랑. With my mom. 나의 엄마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I eat rice with mom. I eat rice with my mom. 이렇게 하면은 나의 엄마와 함께, 그죠? 여기 누구누구와 함께, 그죠? 그래서 보통 나 친구와 함께 싸우다 할 때, 나 친구와 싸웠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I fought with my friend. 나의 친구와 함께 싸웠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덟 문장이었고, 오늘 생각보다, 선생님 생각보다 많이 해서, 차마 오늘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차마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너무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못 나가겠는데, 하지만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하나 정도만 문법을 할게요. 원래 말했던 그 문법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배웠어. 나는 하고 앞에 시작하는 단어, 이제 나, 너, 그 남자, 그 여자, 우리, 그리고 아이 그들 뭐 이런 게다 강아지, 개, 막 강아지가 개인가? 고양이, 얼룩말, 염소. 뭐 이런 거 다, 또 윈드, 무생물도 윈드, 에어, 뭐 이런 거다 주인공이 될수 있어. 왜? 앞에만 붙이면. 그치?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데, 주인공들이 될수 있는, 즉 우리 주인공들이 될수 있는
사람이나, 아이고, 이거부터 해야지. 사람, 물건, 자연 현상이든 뭐든, 모든 자연 현상 등 모든 것들은 우리 known이라 그래서 명사로 부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나오는 것들 명사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볼, 이거 명사 맞습니까? noun, noun 명사 맞냐? noun이라고 하는 볼 맞죠? 사람 물건이잖아. 그다음 볼, 콩 맞죠? noun입니다. 올빼미 올 명사 맞죠? 동물이니까 사람, 아이고 여기 그래 동물도 동식물 등 동식물은? 동식물 자연현상. 그럼 플레이트도 맞죠? noun 맞습니다. 디쉬도 맞고. 나이프도 맞습니다. 나온이 맞고, 포크도 맞고요. 포크도 맞고, 미트도 맞고. 아, 이제 선생님 벌써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을 복습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비프 맞죠? 크라운. 램프도 맞고요. 라이트도 맞고, 미러도 나온 맞고, 메이즈도 맞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유즈. 사용하다. 다로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물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용이라는 단어, 이거는 또 명사, noun으로 됩니다. 명사가 될수 있어. usage, 사용법. 이것도 명사로 할수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즉, 사용법, 이런 거, 다로 끝나지 않는 말들은 모조리 다 명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또안 돼. 밝은, 가벼운, 이런 말들은 꾸며주는 말이죠. 꾸며주는 말, 아이고, 꾸며주는 말은 또 명사가 아닙니다. 즉, 꾸며주는 말과 다로 끝나는 말, 이두 개를 뺀 꾸며주는 말과 다로 끝나는 말, 이두 개를 뺀 나머지 물건을 가리키는 말들은 모조리 다 명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With 이것도 이거는 좀 명사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제 부사라 그래서 이런 거 사과를 뜻하는 부사가 아니고. 사람, 물건, 명사라고 대충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명사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수 없는 명사가 있다. 이것까지. 그런데 여기서 셀수 있는 명사에는 단어 뒤에 S를 붙여준다. 셀수 없는 명사들은 많았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 산게 있죠. 바로, 어느 때. 셀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죠. 아니, 미안해요. 셀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단어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여러 개 있을 때는 단어 뒤에 S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봐야죠. 우리 예를 들어보는 것까지를 해야 돼. EX, example입니다. EX, 예를 들어볼게. 셀수 있는 명사 뭐 있습니까? 방금 말한 것 중에 한번 해볼까? 아, 볼 있네, 볼. 볼, 아니, 볼스. S죠. 아까 거울, 거울들이 있어. 미러, 스. 그다음 또 접시 아까 뭐 있습니다. 플레이트, 플레이트인데 발음 어떻게 돼? 플레이트츠? 트스 플레이트스 안 되지. 플레이트입니다. 같이 발음할게. 플레이트, 플레이트. 이거 다 여러 개 있는 것들이야. 여러 개일 때. 네, 얘들아. 반대로 또 하나만 할게. 아, 선생님 미안해. 항상 선생님이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분명히 빨리 끝내준다 그래놓고 빨리 안 끝내주는 거 선생님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1년 해야죠.
에어, 공기, 우와, 공기들 있죠? 공기들 셀수 있어? 없습니다. 공기들 셀수 없어요. 에어스 안 됩니다. 그 다음 또뭐 있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워러, 물. 물 종류, 액체 종류 다안 돼. 기체, 액체 다안 되네. 워러스 안 되잖아. 그치? 기체, 액체 다안 돼. 그 다음 또 있어. 가루 물질. 우리 가루 물질 중에 있는 거, 뭐, 모래도 있고,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는데, 제일 쉬운 단어, 소금, salt 하면. salt. 이것도 S 붙이면 안 되겠죠. 왜? salt. S. 소금들. 가루들도 셀 수가 없다고 치는 겁니다. 가루들도 셀 수가 없다고 쳐요. 근데, 얘들아, 그럼 셀수 있는 것들 중에, 선생님, 셀수 있는 것들 중에도 S 안 붙이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셀수 있는 것들 중에도 S 안 붙이는 것들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money. 머니가 뭐니? 머니가 뭐니? 머니 돈. 돈들, 머니스 아닙니다. 왜? 돈은 셀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걸로 똑같이 있습니다. 피쉬도 있습니다. 피쉬, 물고기들 할때 피쉬 쓰안 붙입니다. 선생님, 피쉬스라고 붙인 적 있는데요? 아, 알아요. 피쉬스라고 붙는 경우가 가끔인데 그건 바로 물고기들이란 뜻이 아니라 어류란 뜻입니다. 어류 종류 할때 이렇게 피쉬스라고 붙이긴 하지만 보통 셀수 있는 물고기들 많다 그래서 피시스라고 안 붙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페이퍼. 선생님 페이퍼 종이는 셀수 있잖아요. 근데 종이도 보통 페이퍼스라고 안 합니다. 종이들이라고 할 때는 sheet 앞에 sheet를 붙여 몇장몇장할때두장 종이 주세요 할 때는 two sheets of paper. 많은 종이들이 있다 할때 many sheets of paper 이렇게 하거나 many paper라고 합니다. 그냥 페이퍼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굉장히 어려운 걸 들어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 아, 선생님,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복습은 해야겠어요. 오늘 숙제는 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읽어줄 테니까 오늘 단어들 나온 중에 이것들 지금 다 스펠링을 외울 수 있도록 다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ball, all부터 해서 with까지. 몇 단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개의 단어입니다. 열여덟 개의 단어를 다섯 번씩만 써주세요. 바로 여러분들 아래 공책에 다섯 번씩만 써주세요. 다섯 번씩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선생님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아까 부엉이라를 찾아보라는 것도 숙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건 똑똑한 직군들만 한번 찾아주면 되고. 이 단어들. 이 18개의 단어들을 한 번씩만 빨리 출석 체크 댓글에다가 같이 써줘. 이렇게 볼, 올 이렇게 단어들을 그렇게 쓰는 것도 나름 연습이다. 플레이트, 디쉬 이렇게 계속 쭈루룩 써주기만 해주세요. 뭐 뜻은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나이프 스펠링을 외워야 되니까 포크 이런 식으로 계속 써주세요. 이것들만 계속 비프까지 해서 위스까지 쭈루룩 써주기만 해주세요. 출석 체크 댓글에 알았죠? 출석 체크 댓글에 그것만 써주시는 게 바로 숙제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 단어들은 다 여러분들 지금 3, 4학년 때 사실 외웠어야 될 단어예요. 근데 지금 안 외운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스펠링을 확실하게 외운다 생각하고 꼭꼭 연습, 공책에 다섯 번 쓰기, 그리고 뭐야, 출석 체크 댓글에 한 번씩 써주기. 이것까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요? 오늘 지금 빨리 해주세요. 지금 수업 시간 좀 남았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단원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See you next time. Bye bye.